18살. 아, 본인 나이를 지금 벌써부터 지금 되게 나이가 어리신데 한 여든 넘어야지 아, 내 나이가 몇 살이지 하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고2. 네. 수원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피부과. 아, 피부과? 네. 벌써부터 피부 관리를 또 이렇게? 아, 이미 메이크업 전공. 아, 메이크업 전공이신가요? 네. 저는 몇 살처럼 보여요? 32? 32? 고마워요. 많이 낮춰졌네요. 예. 기본적으로 패션이라고 하면 이제 상의, 하의, 신발 정도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검정색 반팔 자켓 얼마인가요? 에이블리에서 사요. 15,000원 정도? 안에 있는 혹시 나시인가요? 흰색 나시? 네. 요거는 얼마인가요? 이건 10,000원도 안 돼요. 상의 자체를 한 30,000원도 안 되게. 그래서 한 25,000원. 네. 허리 사이즈 한 몇 정도는 여쭤봐도 실례지만. 22 정도. 22 정도? 네. 청바지는 얼마인가요? 20,000원 중반대? 쿠폰 써가지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쿠폰의 생활화, 할인의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자, 신발. 나이키 에어포스. 나이키 에어포스 얼마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빠가 사줬어요. 아, 요거는 아빠 찬스. 그렇죠. 왜냐면 상의 하의를 내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빠가 신발 정도는 해줘.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이쁜 가방이네요. 자, 가방은 얼마인가요? 이거 엄마가 사줘가지고 모르겠어요. 가방도 엄마가? 네. 왜냐면 아빠만 사줬는데 엄마가 안 사주면 섭섭하기 때문에 엄마도 사줘. 아빠가 신발 사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인사만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